아무튼 그렇게 될 거. 시간이 15분 남았으니까 뒤에 부분은 2.4.2는 에너지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방법은 사실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기는 한데 시간이 충분하려나? 15분 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계략적으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냥. 지금 우리가 2.4.1에서는 얘를 가지고 접근을 했죠. 2.4.2에서는 얘를 가지고 접근할 거예요. 근데 얘를 뭐 어떻게 접근을 할 거예요? 2분의 1 kx 제곱을. 에너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얘는 외력이에요. 얘는 탄성, 아까 얘기했듯이 탄성력이라는 거는 변위에 비례해가지고 커지니까 접근을 하면 이 모양인데, 우리가 어떤 트러스를 놔두고요. 트러스를 놔두고 여기에다가 힘을 F만큼 줬어요. 줬는데 변형이 일어났겠죠. 어떤 식으로든. 겹쳐 그리면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그릴게요. 여러분이 위를 꾹 눌러버리면은 얘가 여기는 고정이고 여긴 옆으로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꾹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옆으로 쭉 늘리겠죠. 맞아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림이 여기서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원래 여기에서 있다가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헷갈리나? 헷갈리겠지. 델타라고 합시다. 그럼 뭐가 돼요? F만큼 힘을 줘서 델타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준 게 되죠. 맞아요?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게 에너지 방법이에요. 뭐 더 설명할게. 예. 너무 이게 책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방법이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수업시간 끝날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뭐해서 그냥 이 컨셉이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접근을 해도 2.4.1에서 한 내용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4로 갑시다. 근데 구조역학 때 에너지 방법 배웠어요? 아니요? 그래?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닐까 혹시? 절대 아니에요? 뭐 몰라 나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간 한 10분 남았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2차원과 3차원 복요소인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다뤘던 건 뭐예요? 전적으로 1차원이에요. 1차원이라는 게 길이 방향, 당연히 길이 방향인데 여기서 1차원이란 말이 중요한 거는 좌표축이 길이 방향과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위를 다룰 때 X방향 변위만 다룬 거지 Y방향은 변위를 그러니까 푸안성비랑 상관없이 여기에 힘을 줬다 뺐다 했을 때 얘 자체가 요 질점 위치가 Y방향으로 안 변하잖아요. 그게 1차원이고 2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좌표축이랑 변형축이 서로 정렬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옛날에 이미 다 수학에서 다루긴 했거든요. 요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좌표축을 회전해주면 되죠. 좌표축 회전 뭘로 해줘요? 좌표축에다가 회전 행렬이 있을 텐데 얘 곱해주면 돼요? 맞아요? 제가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좌표에 곱해주면은 얘가 변하고 변형 세타가 어디 보자 XYZ가 이쪽이니까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쪽으로 세타만큼 회전할 때겠네요. 시계 맞는 것 같은데요? 시계 방향으로 이 축을
세타만큼 돌리려면은 얘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가 회전 행렬이잖아요. 2차원 평면에서. 그렇게 해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거? 네. 그러니까 1차원에서 다루긴 했는데 실제 트러스는 2차원 상에 배열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을 이걸 가지고 트러스 축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원 좌표계랑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형만, 이것만, 회전만 돌려주면 되는 거가 2차원 경우에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3쪽.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4쪽을 가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걸 바탕으로 변환을 해주는 얘기니까 뭐 딱히 더 얘기를 할 게 없긴 한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요거의 역행렬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한번 변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X방향에 대해서 변형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 좌표계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한번 회전해서 1차원에서 해석한 다음에 다시 2차원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요거의 역행렬이 잘 모르겠죠. 사실 이 행렬도 잘 기억 안 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가는데 다시 반대로 돌아가려면 반시계방향으로 세타만큼 가야겠죠.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면 돼요. 이 자체가 회전 행렬이잖아요. 이 행렬 맞아요? 근데? 이 행렬 맞나? 맞는 것 같지? 네. 혹시 아니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사인 마이너스 세타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만 넣으면 돼요. 걔만 넣으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Y축 대칭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같은 이유로 얘는 사인 세타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랑 얘랑 역행렬 관계인 거 알겠죠? 네. 뭐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원래 얘 행렬을 A라고 놓으면은 A의 전체 행렬이랑 같아요. 그래서 전체 행렬이 역행렬인 흔치 않은 행렬 중에 하나예요. 회전 행렬이. 공학 수학 때 배우지 않아요? 전체 행렬은 배웠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전체 행렬이 원래 그 정의가 그냥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뒤집는다가 아니라 이 행렬 곱에 대한 성질로 뭐가 좀 더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서 이제 회전 행렬이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이 수업 말고 다른 데서 쓸모가 있을 수도 있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제가 잘못했네. 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니. 맞아요? 진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래요, 진짜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3차원 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공학수학 때도 안 배웠을 것 같은데 3차원 상에 위치를 하려면은 지금 1차원을 2차원으로 돌리려면 각도가 하나면 됐어요. 3차원으로 돌리려면 각도가 몇 개 필요할까요? 두 개? 원래는 세 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3차원 운동 성분 뭘로 해요? 롤, 피치, 요잖아요. 근데 트러스는 요 축방향 회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죠. 축방향,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만 각을 돌려주면 돼요. 하나는 이런 식이고 공간상에서 하나 더 돌려줘야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차원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구조 해석보다는 저기 배 조종 쪽에서 오히려 더 다루긴 배 조종도 아니다. 이 각도 바꿔주는 게 뭐 오일러 각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저기 3차원에서 조종 다룰 때 원래 해요. 좌표계가 아마 지금 4학년 2학기니까 조종 내항 조종 배우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지구 고정 좌표계랑 물체 고정 좌표계라고 있거든요. 근데 물체 고정 좌표계라는 게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얘가 지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든 좌표계가 바뀌면은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얘가 위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각도가 얼마만큼 바뀌었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XYZ축
변형을 설명을 해주려면은 오일러각의 변화가 원래 세 개를 기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 롤, 피치, 요까지 기록이 돼요. 멀리서 봤을 때, 배에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근데 트러스에 대해서는 이 축방향 회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 얘가 돌든 말든 축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질 거고 단면적 A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트러스에서는 두 방향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말고 여러분들이 밴딩 다룰 때는 A 대신에 뭐 넣었어요? I 넣었을 걸 아마? 맞아요? 축방향 2차 모멘트 넣었잖아요. 밴딩에 대해서는. 트러스는 밴딩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근데 밴딩이 들어가는 문제, 여기에 힘줘서 밴딩이 들어가는 문제라면은 I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 부재를 여러분들이 축방향에서 회전을 한 게 달라져요. 값이. 문제가 달라져요. 아마 그 세 번째 실습 문제가 그래서 H빔이랑 I빔이랑 서로 밴딩 계산 다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H빔이 있을 때는 밴딩을 이렇게 줄 때랑 I빔이 있을 때 똑같은 생김새라도 밴딩을 이렇게 줄 때가 서로 변형되는 양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밴딩이 줬을 때 중립축에 대한 2차 관성 모멘트가 서로 다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러스에서는 그냥 두 번만 축바꿈을 해주면은 3차원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면은 3차원 해석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끝내기는 하겠네요.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예제가 47쪽부터 있거든요. 그것만 살짝 얘기하고 수업 끝낼게요. 예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역학, 뭐 구조역학, 재료역학에서 배운 개념으로 문제 풀자면은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쉽다고 해줘요. 네.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뭐 예제 2.3 같은 거 봅시다. 트러스 문제거든요, 그냥. 그냥 생 트러스 문제인데 뭐 여기에서도 힘이 어떻게 가해질 때 얼마 반력이 얼마냐 구하라는 거 원래 되게 자주 했을 거예요. 사실 복잡한 트러스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면은 이 책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그냥 이거 문제 풀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점 1, 2, 3이라고 해가지고 F 뭐야 여기는 X방이니까 X1, 그 다음에 여기는 Y1 뭐 그런 식으로 풀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건데 이 책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뭘로 풀어요? 행렬로 풀고 있어요. 왜 행렬로 풀겠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NC스 같은 프로그램이 안에서 돌아가는 게 행렬을 푸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주면은 당연히 연필 가지고 열심히 꾸준하게 풀면은 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푸는 것도 결국엔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풀다 보면 연립방정식 나와서 풀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 행렬로 푸는 거를 행렬로 풀린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예, 저기 엔시스 같은 거 돌리실 때 프로그램 돌리실 때 아, 안에서 행렬이 돌아가는구나. 요즘에 쓰고 있는 많은 수치해석 프로그램들이나 뭐 수치해석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부분이 행렬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하는 사람에서 공학을 하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행렬 모든 수학 분야에서 사실 행렬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 분야에서는 다른 뭐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은 행렬 안 쓰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선 그렇기 때문에 행렬 관점으로 푸는 예제다라는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좀 한두 개 정도는 시간 나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손으로 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행렬로 나타내가지고 정식화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은 이번 챕터에서 배울 만한 건 다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딱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